이동희 씨 본인에게 빅뱅의 탑이 멘토 같은 존재다. 정말 도움되는 말도 많이 해주고 사실은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맙다는 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타짜라는 작품을 찍을 때 회사가 없었어요 제가. 뭘로 했는데 그 친구가 차도 거의 다 태워주고 야. 촬영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차에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때 친해졌구나. 네 그때 되게 고마웠어요. 숙소도 같이 그 영화 촬영할 때 숙소 같이 있는데 같이 자기 방 안, 방이 크니까 저를 이제 근데 저도 큰 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방에 가면은 그 소파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던 그. 답이 괜찮은 친구네. 네. 근데 제가 왜 멘토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가 위플레이스라는 영화였어요. 좋았어! 막 계속 그걸 하는 거야. 열정을 끌어올리려고. 네. 동명. 좋았어!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계속. 아니, 보면 항상 요즘 빅뱅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보면 주변 분들한테 잘 베푸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그런 뭐, 얘기들이 많이 들리네, 네. 미담들이. 네. 어제 만났거든요. 네. 꼭 김구라 선배님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네. 김구라 선배님 진짜 좋아하고. 답이. 김구라 선배님이야말로 진짜 힙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 저기 탑 그 친구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친구가 일밤에 불가능 없다. 신인 때. 김제동 씨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 친구가 그때 그 빠졌어요. 갔었어. 몇 개 먹었는데도. 야, 하나 먹어. 하나 더 해. 하나 만져봐. 돌발 상황 발생. 아이스크림을 먹던 탑이 이가 빠졌다. 어 그게 기억이 나 그 친구 하면 뭐 좋대잖아 왜 잠깐만 남자 이게 힙합이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수익이야 그럼 수익이야 진정한 힙합이다 그때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빠질만하다 빠질만해 이러다가 사슬 당당한 바스가 아니야 파주 메고가 엄청 딱딱하잖아. 센 아이스크림이네. 못 박을 때 그걸로 써. 그래.